제가 어렸을 때 기타를 처음 접했을 때는 클래식 기타가 통기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식 기타가 통기타. 네. 왜그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때그 통기타 들고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집에 한 대씩 있었던 게 클래식 기타. 맞아요. 그때 이상하게 집에 클래식 기타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쵸? 이유를 모르겠네, 네, 그 생각해보니까.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락방 그때 올라가면 줄그다 항상 끊어져 다 있는 끊어져 클래식 있는 기타에. 근데 그게 클래식인 줄 몰랐던 거죠. 아, 그렇죠. 그때 네. 뭐 알아. 네. 근데 클래식 기타가 통기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어렸을 때. 맞습니다. 네. 그 차이를 몰랐던 거죠. 그냥 통 그렇죠. 뚫려 있으면 통기타.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맞아요. 거기에 뭐 12프렛에서 만나고 1, 2, 3번 줄이 나일론이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맞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클래식 기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그때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게 머리에 구멍 나 있으면 클래식 기타였었어요. 비슷해요. 네, 머리에 구멍 나 있으면 맞아요. 클래식 기타다. 네, 그런 기준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참 클래식 기타가 정말 집에 많이 있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배웠던 것도 중학교 3학년 특활반에서 클래식 기타를 배웠는데, 그때 음악 선생님이 로망스 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예, 정말 이것 때문에 기타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맞아요. 네, 가장 뭔가 가성비가 좋은 곡이죠. 노력, 노력 대비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뽑아낼 수 있는, 아니, 네. 근데 비슷해요. 핑거스타일에서도 아이, 그렇죠. 노력 대비 이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황혼. 네. 클래식 기타에서는 정말 많이 내면 곡, 로망스가 있죠. 로망스였죠? 네. 예. 정말 기타의 로망과도 같은 곡이죠. 맞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나일론의 인기가 굉장히 컸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약간 포크와 반주와 이런 쪽에 점점점 자리를 내주면서, 네. 독자적인 연주곡의 그렇죠. 예, 딱 요만큼의 그 사이즈만 남기고 다 어쿠스틱 기타한테 약간 그 양보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소 그때 아쉽다는 당시에 생각이 듭니다. 사촌형이나 네. 저희 저 작은 삼촌이나 클래식 기타를 잡고 이렇게 치셨어요. 맞아요. 그죠. 이게 정말 흔했었는데, 그 당연히 전기적금, 그런 줄 전기적금, 알았는데. 전기적금, 전기. 네. 좋네요. 전기적금. 야, 네. 전기적금. 전기적금. 네. 전기적금. 그렇죠. 네. 재밌네요. 그럼 참 그때는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클래식 그렇죠. 기타 가지고 잘 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CG182C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클래식 기타가 확실히 뭐랄까? 그 반주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는 아닌데, 네. 반주로 쳤을 때그 묘한 매력이 따뜻해요. 정말 있습니다. 따뜻해요. 네, 따뜻한 매력이 있어요, 정말. 이게 참이 넓잖아요. 지판도 네. 넓고 F 잡기도 참 힘들고 멀죠? 네, 멀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올려갖고 6번 줄 잡는 이런 거거손 잡기가. 애지간히 큰 사람 아니면은 이 엄지로 6번 줄 플레이하기가 되게 힘든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어린 날에 어쿠스틱 기타보다 훨씬 친숙한 게 클래식 기타였다는 것도 맞아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CG182C는요, 중가 때 입문용보다 조금 좋은 느낌의 레코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약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직장인 클래식 기타 동호회 정도의 좋은 기타로 시작하실 때한요 정도 시작하실 것 같은 52만 원짜리입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0cm. 그리고 솔리드 아메리칸 시더 탑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에 로즈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4개 나토 지판에 에번이 올라갔습니다. 너트 너비가 52mm. 역시 그렇죠. 클래식이죠? 네. 클래식이죠. 스케일 길이가 25.6인치 650mm입니다.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고요. 네, 그뭐 우리 왜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딱히 필요 없는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새로 듣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래식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가 12프렛에서 만납니다. 네, 12플랫. 기본적으로. 네, 12에서 만나고요. 어쿠스틱 기타는 14프렛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너트의 너비가, 이건 이제 연주곡을 위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줄마다 그 닿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옆으로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너트 너비가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1, 2, 3번 줄이 나일론 줄이라 쳤을 때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저 어쿠스틱 기타는 쇠줄이죠, 여섯 줄이 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나일론 스틸이라고 나눠서 부르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그리고 이쪽 헤드머신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감기고 페그가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감는 곳에 보면 저긴 스트링 핀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링 핀이 있는데, 이건 줄을 이렇게 꽈서, 감아서. 네, 묶어서
줄을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주용, 이거는 연주곡용 뭐 이렇게 예전에는 나눴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경계가 없어졌고요. 그렇습니다. 핑거 스타일도 있고 나일론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반주 기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운드와 용도, 느낌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구분했어도 상관이 없는 이걸 네. 피크로 쳐도 되고요. 클래식에다가 이런 비브라토 하셔도 되고요. 네, 상관없어요. 네, 저거 핑거 스타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뭐 썬피크로 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계가 이제 무너진 지는 좀 됐죠. 네, 이제 네. 없죠. 네, 그냥 용도, 사운드 그냥 딱 거기에 따라서 네. 나일론의 따뜻한 소리가 필요하다. 그럼 그냥 갖다 그렇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우리 연주 음악 같은 거 할 때 그 네. 뒤에 깔리는 잠깐 나오는 네. 그런 거는 피크로 그냥 나일론 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이 정말 그 연주 음악에서 솔로용 악기로 정말 각광받거든요. 그렇죠. 네. 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일론으로 저기 스틸로 솔로 세게 하면은 그 쇳소리 때문에 귀에 쫙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나일론이 푸근한 한 2, 3번 줄 한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솔로 치면은 그렇죠. 정말 편안하게 그냥 무던하게 묻어나는 그 소리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신청 검사 여기 해볼게요. 100 여기요? 네. 네. 84. 다르죠. 사이즈의 기본 자체가 다릅니다. 우와, 이거 너무 가볍다. 아예 0점 자체가 지금 다시 무너졌어요. 우리 2대2에서 새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어이, 너무 가볍다 이거. 근데 이거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요? 정말 가벼운 건가 장난질의 시작인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나? 늦대면? 4-2? 네, 완전 가볍게 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깁슨 저거 첫 시간 했던 거랑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느낌은? 대박. 그니까, 네, 이겼어요. 네. 와, 대박이다. 완전 가볍다니까요? 내가 5 쓸까, 4 쓸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4에 가깝게, 4-2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가벼워? 와. 가볍죠? 네. 이거. 야, 이거 뭐야? 3-2잖아. 다음 판에 내가 퍼펙으로 또. 이건 스트로크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네. 스트로크는 하지 않고요. 이제 핑거만 할 건데, 아, 뭐 이렇게 솔로 정도 네네네.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날쿠스틱입니다. 날쿠스틱. 네. 날클래식? 네. 날래식. 날래식. 아, 날래식.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참 소리 이쁘죠? 네, 아주 적당합니다. 이 레코딩 이거 여러분들 레코딩용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퀄리티예요. 이거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요 정도로 해요. 네, 저 지금 연주곡 그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그 연주곡들 60만 원짜리 클래식 기타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하게 연주곡만 해가지고 그 이게 기타만 부각되는 거면 그러면은 조금 이야기가 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묻어나는 네, 솔로로 얹는다던가 네. 반주용으로 옆에 같이 다른 그렇죠, 편성이 그렇죠. 있다든가 하면은 아주 이렇게 네, 무난하고 괜찮은 퀄리티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런 느낌. 네, 여기다가 이제 리버브 가득 묻혀놓으면은 그것만으로 너무 이제 아름답죠. 이제. 이런 느낌. 네. 좋네요. 이런 사운드. 아유, 아름답습니다. 이뻐요. 네. 다 들려주셨어요? 더 할까요? 뭐 좀 더 해줘요. 뭐 할까? 아이 좋네. 이런 거. 그죠? 이 따뜻한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죠, 어쿠스틱이랑. 그렇죠. 그 제이스 브라저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 기타 쳐요. 네네. 게다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쳐요. 이 소리 되게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떤 연주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Beyond 네. the Star. Beyond the Stars. Stars.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Beyond the Stars 잘 듣고 왔습니다. Beyond the Stars. 네. 아름다운 곡이에요. 네. 네. 이게 뭐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저희 옛날에 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리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기타를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그 뭐 다양한 가격대를 써보신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클래식 기타 전문 연주자분들이 아니면은 어쿠스틱 기타 위주로 연주를 하시면서 클래식이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쓰는 아무래도 어쿠스틱 비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 클래식 연주자분들은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쓰시냐면요. 1, 2천 정도로 쓰시지 않아요? 네, 최하가 1,500으로 네. 쓰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다른 게임이라고 거기는 네, 네. 이야기가 다른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 뭐 어느 정도 돼야 녹음용으로 쓸 수 있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아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잖아요. 네, 좀 달라요. 어쿠스틱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익숙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클래식 기타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녹음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클래식 기타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저는 조금 더 높아요. 전 예. 네, 조금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부터 시도해도 괜찮다. 물론 네. 저는 이제 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 이제 한 7, 80위 이 네, 정도 네, 생각하고 그 있는데. 뭐. 네. 근데 이 정도도 녹음용으로 썼을 때 사용할 괜찮은데?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소리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녹음용이라는 건 말씀드렸던 어떤 그냥 데모 수준이 아니고 발매용으로 네. 나와도 상관이 없는 네, 그런 맞아요. 사운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클래식 기타만으로 나와야 되는 클래식 기타 사운드가 정말 중요한 데서는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1, 2, 3천 하는 네. 클래식 기타 비싼 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이런 게 그냥 있어요, 정말. 그렇죠. 예, 그냥, 네, 그냥 연주자들을 위해 그냥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는 무슨 엄청나게 뭐 역사적인 뭐 그런 뭐 이름을 막 담아갖고 몇 30주년 기념 뭐 누구 모델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맞아요. 어쿠스틱 기타 뭐 사실 천만 원짜리 이상 모델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다 장인들이 만드신 네, 그냥 네. 그런 것들. 뭐 1년에 한 6대 네. 만드는 그런 거나. 네. 네. 그렇지. 근데 이제 클래식 기타는 그 기준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365화입니다. 365화에 헥스의 D450CE 모델이고요. 빔프리셋님. 저번 모델과 이번 모델의 가격 차이가 제법 있음에도 사운드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되지가 않네요. 두 모델 중 고른다면 저는 이 모델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가리가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메가리. 네, 괜찮은 음색인데 메가리가 없는 게 아쉽다. 한절평. 음색이 좋다고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죠? 이게 약간 달라요. 음색이 뭐 딱히 매력적이진 않은데 가창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네. 음색이 정말 좋은데 네. 가창력하고는 또 약간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저는 음역대가 높아요. 아, 음역대가 네. 그 낮은 솔부터 낮은 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올라가요. 3옥솔까지 가신다는 얘기군요. 도. 네, 네. 도까지. 아, 3옥 도까지. 네, 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노래를 못해요. 아, 네. 그렇죠. 음역과 음색과 가창력 이 세 개 다 상관이 없다. 그렇죠. 정말 교집합이 이만큼씩밖에 없는 분야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개가 다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노래를 잘한다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빔프레스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야마하가 어떤 이렇게 무난함의 어떤 대명사라면 다시 한 번 더 가는 걸로 클래식 기타의 대중화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식 기타의 대중화. 기준이 잘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52만원이요. 52만원. 네. 그리고 이 가격대 있잖아요.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 요 여기 딱 중가 여기에는 야마하 따라가는 브랜드가 없다고 없어요. 봅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점. 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빼먹고 안 드렸는데 이 가격대에서 그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거는 야마하가 거의 독보적이고요. 몇 없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92
로한 단계 올라가네요. 원래 가격 77만 8천원에 할인해서 62만 2천원. 요 정도가 명음 씨가 아까 얘기했던 저는 조금 기준이 높습니다. 부합할지 아닐지. 네, 그거를 다음 비교해서 시간에 들으시면 좋을 거네요. 네, 딱 관전 포인트로 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CG192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